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소장하고 키우고 있는 맹맹품 중 천상에 대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상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애나입니다. 천상을 피워서 꽃을 피워보니 꽃이 아주 하향도 원판에 가까울 정도로 이쁘고 무늬도 아주 잘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르고 있는 선상은 이렇게 10개, 10화분을 현재 기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분은 전면 삼바다로 놓은 3쪽짜리 선상입니다. 이제 그 옆에는 3쪽은 삼반 중투로 놓아 있고요. 그 앞에 쪽이 약간 분갈이시 뿌리가 좀안 좋았는데 퇴보를 하면서 무늬가 바깥쪽으로 전진 방향으로 갔지만은 무늬가 약간 퇴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약간 서로 분리를 시켜놨더니 저쪽 모초에서 가을 신화가 전면 삼반 중투로 두 쪽이 양쪽으로 두 쪽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또이두 쪽이 전면 삼반으로 고정이 돼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무늬가 퇴보를 한 것도 있습니다. 퇴보를 한 것도 있고, 또 시중에 한 번씩 나가보면은 그 천상이 그 조봉이나 무지가 가운데서 갑자기 터진 그런 천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천상들을 조금만 관리를 잘 못하면은 무늬가 다시 후퇴하는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니다가 3쪽짜리나 이렇게 전면으로 3쪽 이상이 터져 있고 고정이 된 듯한 천상들이 있다면은 그런 천상들은 뭐 다른 그 1쪽짜리나 2쪽짜리들보다 돈을 좀더 주고라도 구입해서 길러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상은 전면 삼반에서는 전면 삼반화가 피고 삼반 중투에서는 삼반 중투화가 핍니다. 아울러 복눈에는 복눈화가 피고 이렇게 무늬하고 대비가 아주 좋은 하향이 좋은 그런 기분 좋은 꽃이 핀다는 것,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천상을 고르는 요령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